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프레지 교육 파일 두 번째 파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레지에 대해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만은 실제 사용하고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레지를 직접 만들고 사용하고 경험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프레지에 대해서 간단히 서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부에도 있습니다만은 프레지라는 것은 배우는 강의와 생각하는 강의를 생각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지식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요점 정리가 잘된 강의.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그 메시지를 이렇게 큰 글자로 전할 수 있고, 그에 부속되는 그 주변 자료들을 한 캔버스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하고 싶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이, 그 청중들이 듣고 싶은 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언제라도 필요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응용과 그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청중의 그 반응을 살펴가면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이렇게 어떤 짧은 시간 동안 어떤 그 소견을 설명해야 될 때, 때로는 주어진 시간이 5분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고, 20분일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일단 확보해서 내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주어진 시간에 맞게끔 그런 필요한 자료를 선택해서 하고, 질문이 있으면은 추가 설명을 할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선 이 좋은 프로그램들의 특징이 약간의 그 진입 장벽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사용해보겠다는 다짐, 그리고 얼마나 편리한지를 아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레지.com에 가면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해도 되고, 단지 영어로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com에 가면은 우리말로 된 동영상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레지에 대한 사용 경험들이 많고, 사용 방법에 대한 자료들은 비교적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잘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그 프레지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제일 쉽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파워포인트 파일을 프레지로 변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그 프레지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글자를 파워포인트에 만들어서 추가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하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하겠다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할때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이,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혹은 칠판에 판서를 하듯이 강의를 설명해 나갑니다. 생각의 흐름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데, 미리 준비된 생각의 흐름을 잘 엮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신문을 본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기저기 훑어보다가 나의 마음에 드는 기사가 있으면 자세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강의의 중간 제목을 생각해 본다. 그래서 강의가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래에는 몇 개의 중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 제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어들, 어떤 메시지, 이미지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강의의 흐름을, 그 시간을 안배해서 각 중간 파트별로 적절한 시간이 되어서 정확하게 제 시간에 강의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 프레지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프레지라는 것이 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충격적이고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프레지가 아니라,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강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때문입니다. 강의 내용에 잘 어울리는 프레지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습을 해서 프레지를 잘 만들었는데 강의는 엉망이더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연습은 필수다. 그리고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남들이 만든 것을 흉내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칙에서 회원 가입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프레지는 프로그램을 사서 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할때 아카데믹, ACKR이 붙은 이메일 주소를 쓰면은 유리합니다. 싸게, 그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표를 할때 인터넷이 있는 데서 온라인 방법으로 발표할 수도 있고, 플래시 파일을 다운받아서 인터넷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둘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즈를 제작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데스크탑에서 할 수도 있는데, 데스크탑으로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캔버스라고 하는데, 이 화면을 전체를 확대 축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 화면 중에 일부의 글자나 그림을 확대 축소하는 것이 있겠죠. 그때는 그 마우스의 스크롤을 이용하고, 개별 확대일 때는 제브라, 이걸 제브라라고 하는데요. 제브라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소 확대를 할때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축소할 것인가, 중심축이 마우스가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것도 설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버블 메뉴, 풍선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버블 메뉴라 그러고, 거품처럼, 지브라라 그러고, 홈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이 버블 메뉴에 보면은 insert, frame, path, color and fo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insert는 shape, image, PPT, 유튜브, 도표, 파일 등등이 있어서 이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그 클릭해서 열어보면 잘 붙을 것입니다. 실습을 하는데 사례를 직접 함께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 무수히 많은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상한 음식은 먹지 말자. 그래서 올해 만든 동영상도 있고 작년에 만든 것, 2010년에 만든 동영상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년에 만든 동영상은 그만큼 올드 버전의 프레이즈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제작 날짜를 보시고 요즘 만든 프레이즈 교육 자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자료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 교육학도서관에서는 스누 메들립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메디컬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셀프라는 무료 프로그램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포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뒷짐을 풀자.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을 구경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지식 창조 세계, 그리고 나눔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우선 프레지.com에 가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프라이싱, 여기 로그인, 사인업, 회원 가입이죠. 그다음에 회원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이 되는데, 프라이싱, 가격 정책을 한번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격이 나와 있고, 그 밖에 그룹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 가격의 특징은, 퍼블릭은 완전 무료고요. 기본적인 기능만 가능한 것이고, 인조이 레벨로 가면은 프레지 파일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스토레이지 용량이 500메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쓰기 때문에 스토레이지 용량이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로 가면은 이 기가바이트이면서 프레지 데스크탑, 그 프레지를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개인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그 에듀케이셔널 퍼포스, 에듀케이셔널 이메일을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인조이 레벨이 무료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 레벨이 59달러가 되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AC 아카데믹 에듀케이셔널 이메일을 가지고 회원 가입을 해야지 이러한 인조이 혜택을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30일 동안 무료 이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는데 회원 가입을 해서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제 회원 가입을 했으니까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제 넣겠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프레지 파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런에 가면은 프레즈에 대한 공부하는 것,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든 프레즈를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기에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은 된다고는 했는데 실제 잘안 되는 기능들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제가 경험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레즈를 써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여기에 런이나 익스플로러 가서 다른 사람이 만든 프레이즈를 보면은 잘알수 있습니다만은 이 프레이즈라는 것이 이렇게 한 캔버스에 이런 자료들을 놓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파워포인트 파일을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파일 두 개의 차이는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파워포인트 파일이고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제가 프레지 제작용으로 약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는 이한 장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슬라이드를 보여줄 때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고 기록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요 그림을 설명하면서 요 그림에 해당하는 것들을 각각 나누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또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즉 프레지에서는 이런 그 방식을 조금 변화시켜서 각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이제 편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프레즈로 직접 넘길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해보면은, 대단히 고생스럽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한글이나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는 꼭 프레즈 파일을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파일을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 PDF로 저장하기 해서, PDF 파일로 이렇게 다시 저장을 해서 PDF 파일을 만들어 놓고 PDF 파일을 반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글자들이 이미지 파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이 발표 내용들을 좀그 수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 일단 그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시 프레지로 가서 프레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독수리 타법이어 가지고요. 뉴 프레즈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것이 어떤 템플릿을 이용할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템플릿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뼈대라고 할수 있죠. 그 뼈대를 이용해서 만들면은 쉽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데 조금 이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죠. 그렇다 따라서 일단 템플릿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것을 많이 바꾸게 되면은 템플릿의 흔적이 없어지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템플릿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레지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서버에서 어떤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매 단계마다 조금씩 기다리는 것이 약간의 불편함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속도가 낮은 곳에서는 조금 불편을 더 많이 느끼게 되겠죠. 지금은 조금 더 오래 기다리네요.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하는 이그 자료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전문의학전문도서관 경영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일반 현황, 도서관의 분석 결과, 추진 사항 및 향후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분리해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황은 인력 예산, 시설 장소, 도서관 서비스, 이용자 교육 등등을 이제 넣는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은 현재 어떻고 예산은 어떻고. 공간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1단계 정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학술 정보 센터, 메달라 센터, 단행본 센터, 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각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실시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얘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방문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도서관 분석. 설문조사를 이제 해서 이런 도서관에 대한, 왜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제가 어제 만들어 놓았던 프레즈를 열어서 그것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거 웬일이야?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이 나오게 되는데 템플릿 중에서 선택을 하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어떤 이미지 중심의 템플릿도 있고 이러한 그 단계적으로 어떤 단계를 표현하는 템플릿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미지를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넣고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세스 1이라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스타트 에디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템플릿이 있어서 결국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의 어떤 단계적인 추진 방안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프레지 캔버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캔버스는 대단히 넓은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줌 아웃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작아집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잡아지고 더 이상 줌 아웃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오브젝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걸 이제 확대를 해서 얼마나 더 확대되는지를 보면은 이 정도까지 확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그 확대 배열에서 어떤 배열로 제가 넣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기에 주어진 템플릿을 중심으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 캔버스를 지금 줌인 줌아웃 하는 것을 그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할수 있었는데 지금 요 마우스를 여기에 놓고 스크롤을 하게 되는 경우하고 여기에 놓고 스크롤을 하는 경우가 어떻게 달라지는 보십시오. 여기다 놓고서 하면은 이렇게 그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놓고 축소로 확대하면은 거기를 중심으로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우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보시고, 이 전체를 이동할 때는 그 드래그 앤드 무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우스를 클릭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버블맨이라고 그랬고, 지브라는 아직 안 보이는데, 지브라를 보여주려면은 여기 있는 하나하나를 오브젝트라 그러는데, 이 하나 오브젝트를 클릭하십시오. 그럼, 이게 바로 지브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손바닥, 있는 것, 여기를 잡고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요 오브젝트만 확대 축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그들이 그 같은 사이즈고. 그리고 요거는 휴지통이니까 이거는 버릴 때 이걸 쓰시고, 요거를 하면은 요걸 수정할 때할수 있는 수정을 해죠.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글자 더블 클릭 투 애드 텍스트 이거를 이제 이노 라이브러리 library innovation 이라는 말을 넣어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 이것을 사실 확대 축소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놔둬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확대 축소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둥근 원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다음 다른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없애버리고 새로 글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날짜 역시 위치 이동을 할수 있고, 이것을 위치 이동할 때 여기 지금 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줄 맞춤 할 때는 여기 생기는 줄을 보시면 되겠고, 새로 줄 맞춤 할 때는 이제 여기에 생기는 이런 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작은 글씨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인서트해서 하나하나 보겠는데, 인서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쉐입 해가지고 화살표나 이 펜긋기, 뭐 가는 펜긋기, 세모 네모를 할수 있죠. 펜긋기를 하면은 여기에 밑줄 긋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살표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화살표의 위치를 이렇게 바꿈으로써 라이브러리 이노베이션이 이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살표 색깔을 바꾼다든지 또 연한 색깔 등등을 만들 수가 있고요. 줄긋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요 버블 메뉴에서 그 윗단으로 가려면은 요거를 눌러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미지가 있고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아까 파워포인트를 입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만은 파워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시간도 걸리고 자꾸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Select File 해서 아까 그 이제 워크숍 자료 수정이라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PDF로 만든 그 파일을 불러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잠깐의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파워포인트 파일을 PDF로 그 변환한 PDF 파일을 제가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우스를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러오니까 여기에 이렇게 될 텐데, 마우스를 여기다 놓은 상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어서 나중에 움직이기가 더 편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사용하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네, 됐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그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캔버스 위에다가 이것을 해서 좀 불편해졌는데요. 이거를 좀 작게 만들어서 이거부터 제가 일단 치우죠. 일단 치우고, 그 다음에 요그 제목 슬라이드를 어디다 놓을 것인지 생각해보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할까요? 이노베이션 자기 원하는 대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차례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도 좋고 차례를 이제 좀 축소해서 작게 만들어서 동그라미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위치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 2단계였죠. 2단계를 이거를 또 작게 만들어서 여기에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4번에다가 넣었는데, 두 개를 이제 나란히 놓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요거를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도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넣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요것을 6번에 중앙에 놓고 요거에 대한 설명 자료를 위에다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캔버스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할 수, 그 확대 축소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간 절약상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레임을 설정합니다. 어떤 화면을 보여줄 것인지. 그래서 이 프레임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게 할 수도 있고 둥글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면은 일단 요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하겠다 하면은 요 장면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또 요두 개의 화면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각각의 화면들은 개체로서 인정되지만 이렇게 요건 히든 프레임으로 해서 요거를 하나의 그, 한 화면에 한번 보여주는 것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요 중에 일부를, 여기에 있는 요 불편사항을 한번 중점적으로, 이렇게 따로 보여주고 싶다. 그랬을 때, 이렇게 프레임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로 설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요 상태에서 한번 경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경로 설정입니다. 경로 설정을 하면은 원래 그저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경로가 여기 보입니다. 1번 경로에는 이 전체가 지금 1번 경로가 되어 있는데, 2번 경로는 여기에 요거고,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번 경로가 속에 감추어 있는데 2번 경로를 보면은 이거 사실 필요가 없는 경로가 되어 있습니다. 2번 경로를 지우고 3번도 지우고 다 지운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 좋습니다. 첫 슬라이드 이렇게 좋은데 그 전에 제목 슬라이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프레임이 하이라이트된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이것이 나옵니다. 이거를 처음 슬라이드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슬라이드로
이렇게 이것이 이제 발표 제목이 되겠고, 두 번째 화면은 이게 전체적인 개요인데, 요거를 요 프레임을 조금 조금 이따 수정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차례를 가야 되겠죠? 차례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걸 가고, 그 다음 전체를 보여주고, 하나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여주고, 이걸 보여주고, 전체를 보여주고, 그 중에 요 프레임을 따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걸 보여주고, 이거,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프레임을 한번더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순서가 자기 나름대로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플레이를, 쇼를 누르면은 첫 슬라이드는 이렇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오, 이거는 원치 않았던 것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번 보시다가 아까 2번 프레임이 잘못 설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2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갔는지. 1번 다음에 여기가 확대한 것이 지금 돼 있었는데 그다음에 아닌데요? 아니었습니다. 네.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화면을 만드는데 요 순서를 바꾸는 것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화면, 그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싶다.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서트에서 여기서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받아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림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여기 보면은 Saved at 10시 5분에 저장됐다고 나오는데 수시로 자기가 알아서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바꾸고 싶을 때 이걸 클릭하면은 이 프레임이라는 것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돼서 이 프레임을 에딧하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지브라 마크가 되면서 요거를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확대하고 싶을 때는 요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 프레임도 오늘 좀 확대해서 요 프레임도 좀 크기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고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안 했는데요. 요거는 내가 조금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돌리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안 되네. 이거, 오브젝트도 같이 돌렸어야 되는데, 오브젝트는 안 돌렸군요. 같이 돌려서, 아니면은 요거를 또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화면이 가다가 여기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이렇게 다음에 이거를 바깥으로 나가는데 엑싯 죄송합니다. 엑싯 하면은 이제 나가자는 얘기죠. 엑싯. 그럼 이제 save and exit this 나가는
듣게 되면은 저희가 저장을 하고 나의 그 my your phrases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화면이 떠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프레이즈의 그 맛보기 화면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온라인으로서 완성한 것이고 다음에 강의할 때이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까 만든 그런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거를 전체 화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전체 화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크게 보이게 되겠죠. 이거를 다운로드 하는 기능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서 그 플래시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익스포트 포터블 프레이즈 오프라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포터블 프레이즈를 익스포트하는 기능이 있고 프레지 데스크탑으로 다운로드해서 프레지 데스크탑에서 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프로페셔널 레벨로 가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포터블 프레이즈로 다운로드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 플래시 파일로만 변환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짧게 그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끝났습니다만은 내용이 많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클릭 디스 링크 투 다운로드해서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저장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 강의하려고 하는 제 폴더에 저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zip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zip 파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조금 잠시 후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사이즈가 작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정도 간단한 일이었는데 20MB 정도의 파일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동영상 파일이기 때문에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페이지 파일에 아까 new phrase라는 이름의 그 zip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열기죠? 열기 해보면은 여기에 요거를 이제 압축 풀기를 해야 되겠죠. 압축 풀기를 바탕화면에 우선 할까요? 바탕화면에 압축풀기를 해서 보면은 이런 그 New Phrase라는 제목과 여러 가지 암호화 같은 그런 것이 있고요.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Phrase라는 그 플래시 로고가 붙은 요 파일과 데이터 파일, Phrase.app 파일 요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요 Phrase 파일을 열기 하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플래시 파일로서 아까 그 온라인에서 했던 기능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할 때는 이걸 준비하시고요. 또 하나 팁은 만약에 이런 플래시 파일이 안 되는 컴퓨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플래시마저도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닫고요.
아까 그 edit phrase로 가서 다시 이제 또 추가 수정할 때는 여기 edit phrase로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프레지를 그 플래시 파일로 다운받아서 압축 파일을 풀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으면은 유튜브에서 프레지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8,500개의 파일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말로 된 것,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을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조회수가 많은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만은 실제 보면은 2010년도에 만든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많은 것을 알수 있고 필터를 이용해서 어떤 그 이번 달에 만들어진 것 되게 이번 달보다는 업로드한 날짜가 이번 달 정도 해볼까요? 이런 것들을 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레이지 사용법에 대한 실제적인 그 경험을 나누는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